안녕하세요. 여의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행사와 영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은요, 관광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여행사의 업무 중에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예약과 수배라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현지 관광지에 교통이나 숙박이나 차량과 같은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기획하고 예약을 하는 업무가 그것입니다. 자, 랜드사를 보자면요, 이 랜드사가 바로 이러한 수배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현지 수배 업체, 즉 현지 여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사는요, 직판 여행사가 있는데, 직판 여행사는요,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서 받는 알선 수수료가 여행사에 매출이 됩니다. 국내 랜드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직판 여행사에게 수탁금을 받아서요, 이중 수탁금 중 일부를요, 자신들의 마진으로 갖게 됩니다. 자, 국내 랜드사는 또 해외 업체, 현지 업체에다가 수탁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 지상비를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랜드사의 개념은 바로 이 관광지와 여행사를 관광지의 공급자와 여행사를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여행사들이 해외에 지점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지점을 내는 경우에는요, 꼭 알아두어야 될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는요, 법인세법 제65 5조에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즉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 해외 뭐 재무상 대표나 영업소 설치 현황보나 이러한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의무를 혜택하게 된다면은요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한 재작년부터 지금 세무서에서 계속 이러한 안내가 오고 있고요. 이 의무는 지금 여행사가 뭐 영업 실적이 있건 없건 이 해외 지점에 영업 실적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차려놓기만 해도 반드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로는 이제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면은 해외 금융 계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해외 금융 계좌도 매월 말 현재로 잔액이 10억이 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은요. 다음 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를 하여야 되고 이 신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큰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여행사의 국내 영업소, 즉 대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사와 대리점의 관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패키지 상품을 기획해가지고 대량으로 파는 큰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여행사들은 전국 각지에 지점을 둡니다. 대리점을 둬서요, 그들의 여행 상품을 판매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리점의 역할은요, 고객을 모객하고요, 상품을 설명해서 판매를 대행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여행 상품 자체는 큰 대형 여행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행 상품을 공급하는 주체는 대형 여행사지만은 이런 대리점은 판매 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대리점에게 이제 커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를 주게 되는 거죠. 대리점의 매출은 판매 수수료가 되고 이때에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대형 여행사 입장에서는요, 관광객에게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알선 수수료 부분이 바로 이 여행사의 매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대리점의 매출은 여행사로부터 받는 판매 대행 수수료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요,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영업소 지점마다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칙은 지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대형 여행사인 본점에서 독립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고요. 대리점은 단순히 고객의 편의를 위한 판매 데스크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이므로요. 이 많은 지점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독립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행사 세무 5분 특강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